오픈됐을 때는 이제 저는 부산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부산에서 막 뉴스가 뭐 어느 나라에서 1등 했다, 어느 나라에서 1등 했다, 또 어느 작년 9월 나라에서 이후로 막 1등 했다, 터졌던 막그 그런 뉴스들이 이 많았죠. 네. 뉴스들을 이제 이 헌트를 이제 부산에서 찍으면서 이제 그때 접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 뉴스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헌트의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뭐, 저도 빨리 들어가서 볼게요, 뭐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동료 만약에 배우로서 이제 그냥 같은 감독님을 뵈면 그냥 다른 작품을 찍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동료 감독으로서 그 비슷한 시기에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미 다 찍어놓은 영화의 홍보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약간 감독 대 감독으로서 많은 질문들이 좀 오고 가고 혹은 조언들이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많이는 못 드렸고요. 오히려 오징어 게임의 그 대본을 많이 더 보게 됐던 이유가, 물론 당연히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작품의 이해를 더 제가 더 높여야 되니까 많이 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대본을 이렇게 잘 쓰셨지? 그게 더 새삼스럽게 보이시던가요? 네네네. 너무 간결하고, 그리고 또 대사에서 주는 그 느낌과 뭐 여러 가지 표현들과 감성, 감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써 놓으셔서, 이제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으로 대본을 볼 때와 헌트에서 어떻게 이런 문체는 좀 따라할 수 없을까 하면서 또 열심히 들여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님의 약간 학습 노트 같은 걸 미리 좀 네네네네.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셨겠네. 아니, 저를 데려가시진 않았는데 저희 조감독을 데려가셨어요. 마지막 게임 끝나고 저희 조감독을 스카우트 하셔서 헌트의 조감독을 맡기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감독님 빼갈 수 없으니까 비기를 훔쳐온 셈이겠네요. 네. 사실 그렇게 만약 꽁꽁 좀뭐 질문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고 했다면 황동혁 감독님은 오히려 영화를 딱 보자마자 굉장히 아까도 와 하면서 보셨다고 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더욱더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게 배우가 감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멋진 액션 작품이 나와서, 사실 보는 동안에 솔직히 처음 들어갈 때는 그래 뭐 네가 얼마나 만들었지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정말 그냥 예막저 극장에 휴일에 나가서 즐기는 영화처럼 정신없이 빠져서 2시간여를 후딱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다 보고 나서 야 이게 뭐지? 저한테는 막 이렇게 좀 걱정되는 얘기도 많이 그랬어요? 하셨거든요. 힘들다. 근데 뭐 이게 엄청난 엄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 보고 나서 들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배우를 또 하면서 동시에 연출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이 양쪽을 다뭐 배우로서도 작품에서 너무나 진짜 집중력 있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감독으로서 전체 작품을 컨트롤하고 끌어가는 능력도 다 보여주셔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어나더 레벨의 모습을 이 작품으로 진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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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봤습니다, 작품. 돌이켜보니까 약간 질투난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도 있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본격 액션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액션 장면들이 다 정말 놀라웠는데, 특히 진짜 이 해외에 제가 한 번도 안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워싱턴 DC, 도쿄, 방콕. 제가 심지어 방콕 촬영 현장과 그 워싱턴 DC 현장에 가봤거든요. 비행기 한번안 타고 예, 가셨죠? 근데 보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거기라는 사실을. 그 정도로 진짜 뭐그 해외 로케를 국내에서 멋지게 액션을 다 담아서 구현해내셨고, 특히 동경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저는 진짜 동경에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실감나게 찍으셨고, 이게 되게 숨돌림 없이 숨쉴틈 없이 몰아치는 액션이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갑자기 그 이윤평 그 분이 나오시는데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캐릭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릴 때 실제로 이제 겪었거든요. 저 이윤평의 귀순을 제가 남한강변에서 피서 중이었는데 그런 쪽들이 물놀이 중이었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인천에 공습이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 전장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억도 떠오르면서 이 숨돌릴 틈 없이 빡빡한 액션 내에서 과연 이윤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보는데 그 배우분이 나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뭔가 잠깐 그 코믹하게 정말 이윤평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기승했나? 이 코믹과 같은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암호프리 책을 이용해서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또 그 연결고리로 절묘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재치와 센스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약간 도드라지는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야, 도쿄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거야? 라고 어디서 찍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뭐 코로나면 코로나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애물들을 굉장히 좀 슬기로운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도쿄 장면은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아 도쿄는 부산에서 찍었습니다. 워싱턴은 여의도고 방콕은 저기 강원도 고성. 국내에 사실은 이제 세트가 아닌 시가전을 그렇게 국내든 뭐 해외든 이제 야외에서 그렇게 실감나게 또 그리고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시대상을 또 지우는 것들도 굉장히 큰 또 도전이기도 했었을 네네. 테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촬영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동경을 실제로 가서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가능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그래도 잘 담기 위해서 동경이 아닌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찍을 것까지도 생각을 했지만은 이 총격 액션을 찍는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태국에서 폭파 씬도 역시 그 사원들이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다만하게 해서 국화소설을 찍으면서 이제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동경과 태국은 한국에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은 뭐 미국은 한국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현지 프로덕션도 정했고 또 그러면서 10번 이상의 회의를 가지면서 촬영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이 그때 좋아지질 않아서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루고 몇 번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급하게 찾다가 여의도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뭐 마치 그곳에 모두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기도 했었고 사실 황동혁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정신없이 흔히 말하면 뭐 강약 중강약이 아니라 강강강강강강강강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기괴한 쉴 틈을 주는 등장 인물이 바로 황정민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또 뭐 정청과 이자성의 전사들을 또 생각해 보면 가장 애틋하게 쓰여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역할을 사실은 전체 영화의 톤앤 매너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었던 그 어떤 의도들을 감독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로 인해서 단서가 탁 풀리면서 전체 그 스파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으로 이렇게 딱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또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조금 더 극명하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쓰다 보니까 이제 정민영이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정민영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랑 같이 함께 공동 제작을 맡아주신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이 저하고 이제 신세계를 같이 찍었기 때문에 황정민 선배하고는 또 공작도 찍고 뭐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한재덕 대표님이 이제 전화로 쓱 컨디션 체크를 먼저 매니저를 통해서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민영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너무나도 뭐 흔쾌히 대본도 안 보시고 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대본 수정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분이 들어온다면. 예. 그래서 조금 더 재미적인 어떤 그런 위트나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런 그 형만의 아주 특출난 그런 연기력을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관객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막 들었다 놨다 총도 뺏고 뭐 허허허허 하면서 막 웃으면서 책상도 다시 갖다 놓고 뭐 그런 장면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제 드렸죠. 아니 황 감독님이 아까 전에 그 준비하시면서 아 그래도 아면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실화 같은 걸 되게 좀 바탕이 된 건가라는 궁금함을. 아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라고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사실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쓰는 것이 조금 더 영화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반대편이 돼서 싸우게 되는 외로운 두 남자라는 설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교묘하게도 굉장히 남한산성과 헌트가 굉장히 닮아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 총알 개수만큼 거긴 단어 개수가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말을 총으로 쓰는 그런 영화였었고 여기는 사실은 그 육체를 써서 그 두 사람의 대결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라서 어쩌면 두 분이 되게 다른 연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감독님들이지만 정말 사실은 밑바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MBTI나 뭐 이런 함께 굉장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긴 시간 같이 했던 부분들이 많으셨던 그 동료라서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들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저 MBTI를 안 해봐서. 아니, 안 해보셨어요? 네, 그걸 자꾸 하라고들 하는데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막 20, 30분 이상 뭘 잘 못해서 시도를 하다가 맨날 실패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맞는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뭐 일단 그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고 저희 촬영하면서 항상 현장에 또 세트장에 오시면 그 세트나 이런 것들도 너무 항상 마음에 들어 하셔서 뭔가 이 코드가 기본적으로 작품을 보는 눈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예술이나 시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이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작품을 찍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다니면서도 항상 저희 재미있게 술 먹어도 항상 또 재미있는 분이고 대화 코드도 잘 재밌는 분이셨군요. 아이고 정재 씨가 또 술 드시면 재밌으십니다. 예, 뭐 이래저래 참 잘 맞는 구석이 많은 예,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영혼의 짝이 계시지만 또 한동혁 감독님이 새롭게 또 등장한 영혼의 짝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또 이해되고 혹은 또 이렇게 맞다니라고 생각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동료셨나요? 글쎄요, 이제
이런 거는 저희 둘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뭐 이렇게 맞춰보지는 말로써 이제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그 오징어 게임으로 혹은 이제 그 전작 감독님의 그 전작품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작품성에서 그 재미와 예술성을 같이 이제 가지고 가시는 유지하시는 그런 작품으로서의 모습은 너무 그 부분이 너무 멋있었고 좋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촬영이 없는 날도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세요. 네, 그리고 또 뭐 훨씬 더 유머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되게 따뜻한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잘 하세요. 그래서 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스태프분들의 소중함을 표현을 또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죠. 술자리에서 어떻게 재밌게 해주셨길래 저렇게 술을 먹어야 그렇게 되겠죠.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뭐 못 보시겠지만 사실 영화에서 첫 총격전이 벌어지는 공간이 교묘하게도 또 극장의 그런 공간인데 그 극장의 어떤 뒤에 뭐 소품실, 의상실 뭐 이런 것들이 막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관객들을 몰입시켰던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의 활동을 주로 해오셨던 이 배우가 사실 그 뒤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영화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에서 정우성 배우가 어쩌면 피나 닦으세요라고 얘기하던 그 순간이 그래도 나를 결국은 그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도 동료이기도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 이 사람이 이 영화를 그냥 하나하나의 그냥 대사나 혹은 상황들을 허투루 쓰거나 혹은 그냥 영화를 위해서만 쓰진 않았구나. 자신을 많이 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들었었고 그 시간 동안에 자신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혹은 제가 원하는 그런 감성과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주제면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서 어떤 주제를 이 영화에 잘 녹여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제일 길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잡으면서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정도를 맡으신 우성 씨나 또 제가 해야 하는 어떤 그 평호의 어떤 그 목적성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또 혹은 또 이 스파이 장르물이라는 어떤 그런 또 특수성까지도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조금 더 복합적인 내면과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가 보여지면은 좀 더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뭐 이탈하시는 분 없을 정도로 처음에 예매하신 이후로 다 여기 계시다고 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서 저도 사이사이에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적으시네요. 네, 1번으로 제가 네. 관객 1번. 아니,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가끔 생각해보다가 든 생각인데 정도와 평호잖아요, 이름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정성 씨가 한 정도라는 역할은 군인으로서 정도를 거리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평호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이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지으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456 무슨 의미냐고 막 계속 묻고 막 이런 것 때문에요. 그거는 사실상 제가 판권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남산이라는 시나리오 초고에 네. 설정되어 있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면서 이름마저도 이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도가 제가 정도 임무를 많이 바꾸면서 그 바뀐 임무가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이름이었고, 평호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짜 정우성 배우 하면 그 정도라는 것이 되게 어울리는 정의, 정도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항상 따라 붙는 그런 배우니까 사실 감독님 그런 질문을 하실 만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하나는,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술자리에서 해도 되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그 총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다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총성 두 발은 그 유정이 북한 공작원들을 쏘는 총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여러분들의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 없으신 역시 이 영화의 톤앤 매너하고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도의 그 군번줄 그리고 사인 포스터가 선물로 가게 됩니다. 손을 들시기 전에 정말 질문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그냥 일단 내가 걸려보자라는 생각보다 정말 질문 있으신 분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드신 분에게 지천명 월드스타 효자 이정재님께 가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의 세 번째 네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의상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아예 맞춰왔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시대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상을 구현하면서 이제 소품이나 의상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혹시 그중에서 아 이거는 참 조달하기 힘들었다 하는 소품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텝 회의 첫 회의 때 이제 많은 그 파트의 스텝들이 다 모여셨을 때 카메라 감독님하고는 첫 번째 대화가 뭐 어떤 거, 뭐 그다음 조명 감독님하고는 또뭐 어떤 거. 근데 이제 미술 소품 팀과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이런 소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시대 그걸 찍을 때 제가 이제 다른 현장, 제가 출연한 현장을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이 장비나 이런 어떤 소품들이 다 옛날 거를 이제 보관하고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이렇게 참 좋지가 않은 소품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부라는 곳이 굉장히 국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영화에서 낡디 낡은 소품이 등장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상태가 최상으로 좋은 소품을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좀꼭좀 시간을 갖고서 좀 구해달라라고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서, 뭐 도청 장비라든가 뭐 혹은 뭐 딜테이프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먼저 몇 개월 전서부터 해외나 국내나 다 알아보면서,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또 박물관에서 또 가져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정 구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이 정말 또 제작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미술팀과 소품팀이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해주셨죠. 가장 어렵게 구했고 가장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이었다 생각했었던 소품 같은 게 있으세요? 그 평호가 이제 자기 그 책장에서 그 비화기라고 하는 그런 그 전화기를 이제 꺼내서 연결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전화기 박물관에서
빌려온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텔렉스라고 해서 이게 전송 그 수신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이제 국내 박물관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빌려왔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작동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신났죠. 진짜 근데 감독님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들을 미술팀이나 스태프들이 그것들을 진짜 실제하게 만들어줬었을 때 그 굉장한 짜릿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미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고 이 영화는 특히나 또 시대극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정재 감독님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어떤 미장센 안에서 미술이란 건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보시면 그러니까 황 감독님 보시면서 감탄했던 어떤 장면들이나 미술 뭐 이런 어떤 장 씬들 같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 이 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게 사실 근대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죠. 왜 아예 저기 조선시대로 가버리면 나만 하는 괜찮은 뭐 그것도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뭐 어렵긴 했는데 어차피 그건 이제 포기하고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좀 잘 아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이제 구해야 되는 것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막 혼재하고 있고 우리의 기억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사실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한 장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배경 같은 것들이 인지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보통 액션 영화들이 네네. 이 작품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디테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전화기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 깜짝 뭐 저런 전화기를 어디서 꺼내서 귀에 대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와 저런 디테일은 저 어디서 진짜 저는 저 그런 전화기가 있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그 리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걸 쓰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떻게 보이는 문제 아니에요 아 저런 전화기를 정말 이 상황에선 현실감 썼을 것 같은 네네. 그런 어떤 스토리나 이 상황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소품이었어서 오 저거 진짜 되게 신기하다 뭔가 느낌 참 멋있다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또 박물관에서 빌려왔다고 해주셔서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다시 떠올랐어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이정재 감독님이 한 분. 아, 네 저기 남성분 헌트 이렇게 높이. 아, 네. 예. 둘, 셋, 네 번째 네 카메라가 앞에 있는 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 두 번째 감상하면서 조유정 캐릭터가 대사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술자리에서 약간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결국에는 북한 스파이였던 게 드러나면서 그 대사들이 더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대사를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 약간 유사 모녀 관계처럼 보이는데 부녀 예 여기서 부녀 관계처럼 보이는데 네, 뭐 어머니를 담당하고 계시긴 하죠 청담동에서 네 주로 네. 네 유사 부녀처럼 보이긴 한데 혹시 그런 장면을 좀 더 설득력 있기 위해서 좀 더 추가하셨을 만한 장면이나 잘린 장면들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초 남산에서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이 바로 그 둘 관계 설정이거든요 남산에서는 그 둘이 잠자리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굉장히 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관계로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지 이 영화 안에서 주제와 함께 잘 어우러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자주 나와서 이 영화는 어차피 이제 평화 정도의 두 사나이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이다 보니까 유정 캐릭터가 짧게 나오지만은 어쩔 때는 의미심장하게 어쩔 때는 또 임팩트 있게 또 그렇게 나와 주기를 바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대사를 더 다른 캐릭터의 대사보다는 더 막 많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써봤다가 또 다시 지우기도 하고 또 다시 쓰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었던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그 포장마차 씬에서 이제 아저씨가 정부부에 얼마나 있었다고 뭐 13년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 독재자의 하수인이래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멍청해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유정은 훈련을 받고 내려왔지만은 벌써 자유로운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보고서 아마도 거기에서 벌써부터 금방 신념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벌써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는 얼마나 이 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되묻는 장면이었고 13년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멍청해라는 다시 유정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병호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변화를 계속 눈여겨봤을 거고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유정은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 평호의 대사가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라는 대사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네,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가 이제 각각들이 비밀을 계속 품고 있고 그것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두 번 정도 보시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저기에 저런 함의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곱씹어서 좀 볼 수 있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근데 이거 지금 스포성 얘기. 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되게 고급 관객이시잖아요. 아시죠? 저희 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에서 남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영화의 재미에 반감이 될 것 같다면. 거기까지만 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예,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좀 더 네.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황도열 감독님이 이번에 다음 질문자를 굉장히 어렵죠 이런 일이. 천만 감독 이정재. 발언을 위해서 천만 감독 이정재. 네, 조금 이따가 나중에 뒤쪽으로도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어요. 네, 천만 감독이 되실 것 같은가요? 당연하죠. 잠깐만 감독이 되실 상이신가요? 지금 제가 2회차 관람을 했는데 박평우랑 김정도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시나리오나 그 극 중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 캐릭터들에 대한 그 뭐지? 그 인물 죄송해요. 적어왔어요. 떨려서. 네네. 아, 예. 네네. 시나리오나 극 중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분만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있는지 아 편집된 혹은 뭐 장면이 있는지를 혹은 말씀하시는 뭐 대사로 네. 표현되진 않았지만 두 사람끼리는 우린 이런 관계였을 거야라고 아, 설정한 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웬만한 설정과 어떤 의미를 네. 굳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한참 했지만은 역시나 정우성 대우님께요? 아니 이제 뭐 정우성 씨, 우성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다 그랬지만은 사실상 영화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고 또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전달을 조금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평우와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같은 희망을 꿈꾸는 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두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초반에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장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조직 내 스파이를 잡는 데 있어서 서로를 지목하면서 또 더 격렬하게 이제 부딪히는 걸로 이제 매직미러라고 이제 조사실 안에서 이제 거울을 사이에 두고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뭐 공격하는 말로써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지만은 상대방을 보고서 이제 너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너가 반드시 스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기 본인의 모습이고 정도 또한 그렇지만은 또 조사실 안에 있는 평호도 이제 너가 지금 목성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를 공격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또 평호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대립각이 더 이제 폭발을 하는 그 지점에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둘은 이제 주먹 싸움을 이제 주먹 다짐을 하면서 같이 뒹구는데 계단에서. 이제 한 몸이 돼서 뒹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에로틱한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많은 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은 굉장히 다른 인물이지만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한다라는 암시를 이미지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대규모 폭발과 함께 색깔과 성격이 다른 두 인물이 회색 먼지로 그냥 하나의 색깔로 그래서 역시 이 둘은 하나인 듯한 인물로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 황 감독님, 그 사실 두 인물이 아주 팽팽하게 대결할 때는 그것의 균형감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한산성의 신분석을 한번 하면서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병헌 배우랑 김수석 배우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거의 단어수와 분수조차도 다 계산하듯이 딱 맞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그 균형감을 만들어내는 이정재 감독님의 그 연출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센 배우들을 네. 흔히 말하는 원탑을 하시는 분들을 영화에 동시에 캐스팅하려면 그렇죠. 그 균형 감각은 어쩔 수 없이 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아. 본인이 예민하면서도 또 예민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중고를 겪으셨겠네요. 이 감독님이 이번에 감독을 하시면서 그걸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목이 타시나 본데요 지금. 그래서 정말 본능적으로 그걸 좀 맞춰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능 사람들은 되게 그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어쨌든 이 작품이 이 그게 제일 오 그 지점에서 와 이 놀라운 지점이 보통의 이제 작품들이 이런 스파이물은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건 범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독림은 하나인데 이 작품에서 독림이라는 인물이 물론 평호이긴 하지만 전두환을 또 죽이려는 동시에 이 정도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나중에 이제 어느 그 클라이막스 지점쯤에서 드러내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추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정도로 몰아간 듯 하다가 마지막에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동시에 그 지점부터는 이 둘이 하나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지점으로 또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균형감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져 있었고 그걸 둘이 안 다음부터도 다시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서로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그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그 평호가 그 같은 북에서 온 공작원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할 때 정도가 갑자기 기습을 하면서 그 태우려다 만 그 쪽지 하나를 마저 태워주는 그 정보를 감춰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통 말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그 대사 한마디 없이 그 행동 하나로 그 둘이 여기서 한 배를 타는 모습을 그 장면을 표현해 줬을 때 거기서 연출을 좀 할 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장면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 기훈이 같은 경우도 그 새벽에 하나 살리겠다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그 시리즈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정말 대사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 아주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이 영화 뭐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통하는 어떤 이정재 배우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두 배우에 대한 균형감도 유지해야 되지만 본인이 사실 그 사람이잖아요. 감독이자 이게 배우라는 게 단순히 아 컷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또 와서 큐하고 나서 어떻게 연기하나 이게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 저도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너무 쑥스러운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또 막상 또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연기를 보고서 오케이를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봐주시고 계시니까 이제 연기를 하고 모니터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스태프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벌써 다 압니다. 야 이게 오케이구나 아니면 한번 더 찍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분위기를 너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케이면은 오케이 연기면은 제가 모니터 쪽으로 갈 때 모니터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아직. 그러고서 이제 같이 모니터 보고 이렇게 표정 보면 오케이인가요? 오케이인가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되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슬금슬금 한 명씩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시면은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해서 이제 다시 테이크를 이제 가게 되는 게 언뜻 때 이제 가장 재밌었던 어떤 그런 풍경이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투탑 구조의 시나리오를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1% 정도로 누군가에게 멋스러움이 있다든가 뭔가 조금 더 주제와 가까이 있다든가 혹은 무언가가 더 1%라도 더 상대방에게 있다면은 이 나머지 배역이 이제 캐스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좀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뭐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또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감독님에 또 요구했었던 저의 또 어떤 그런 부끄러웠던 시기도 과거가 있었군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더군다나 우성 씨는 저의 아주 절친이면서 아주 뭐 오랜 동료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추는 거가 이제 제 거를 챙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성 씨 거를 챙기면서 밸런스를 맞추어 갔었던 게 예, 그랬던 기억이 예, 많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가 슬쩍 와서 너무 이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 그런 서운함을 이제 비치시진 않았네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넓고 속이 깊으시군요. 네, 정도를 걸으시는 분이시군요. 네, 다음 질문을 저 뒤쪽으로 갈게요. 지금 저 핸드폰 네, 불빛으로 여기 아니 바로 옆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반짝이게 약간 라이트를 켜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원만한 합의를 네, 한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요 라인이에요. 둘째 라인.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봤는데 다섯 번은 더 볼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흥행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미리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으로서 영화 촬영하시면서 가장 재밌게 찍으셨던 컷과 가장 힘들게 찍으셨던 컷이 뭔지 알고 싶고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재밌게 찍었었던 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계단에서 구르는 씬. 그 저 동경 요원 이제 우정 출연해 주신 분들과 네. 함께 촬영할 때가 가장 즐거웠던 장면이었고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이제 이 두 선배가 뭘 두 동료가 뭘 한다고 하니까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아주 흔쾌히 이제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이어서 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바쁘신 분들인데 부산까지 이제 많게는 6차례까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들 모여 있으니까 이게 촬영하는 장소인지
혹은 이제 무슨 청룡영화제 줄 알았는데 야유에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농담하시고 막 웃고 막 피묻히고 또 웃고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도 또 웃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예, 너무나도 감사한 추억이고 또 너무나도 예, 즐거웠었던 추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어렵고 또 힘들었었던 촬영은 역시 그 라스트 방콕 시퀀스라고 할 수 있고요. 워낙에 많은 출연자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그 짧은 시퀀스 안에서도 국면이 계속 몇 번씩 이제 바뀌는 것을 또 잘 찍어냈어야만 됐고 또 대규모 폭발도 있고 총격도 뭐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몇십 명씩 동시에 막 이제 총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 같은 것도 또 더 유독 이제 신경을 썼어야만 됐고 뭐 여러 기술이 아주 총 집약적으로 아주 또 혹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나 물량 면에서도 아주 집중됐었던 그런 시퀀스여서 그 시퀀스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던 장면입니다.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대사처럼 내가 왜 스스로 인질이 되었나 싶은 현장에서 아 내가 왜 연출을 하게 되었나에 대해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좀 연출을 좀 해주십사 만났었던 또 부탁드렸었던 그 감독님들이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고 참 많으셨더라고요. 네. 아 그 양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막 수만 번도 더 들었죠. 예. 사실 마이 파더 같은 경우는 감독님 첫 번째 작품이셨잖아요. 황 감독님의. 그러니까 사실 첫 장면, 첫 영화를 찍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매번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일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또 좀 떠오르기도 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저는 어쨌든 감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하지만 지금 현장 경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에서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죠. 더 떨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작품이. 그래도 또 정재 씨는 조금 다른 케이스. 현장 경험은 너무너무 많고 이미 뭐 영화 현장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만 또 전혀 안 해본 생소한 분야에 도전을 하시는 거였어서 뭔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데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신인 감독은 힘들죠. 신인 감독이 제일 힘든 건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배우와 스태프들로부터 그 감독으로서 사실 예, 그 신뢰를 얻는 과정이 이제 되게 까다로운 거죠. 왜냐하면 저보다 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라고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들 보시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한 달 뭐 예를 들면 한 10회차 안에서 내가 과연 이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두렵고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감독으로서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핸디캡 중에 하나가 연기자가 연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은 사례가 뭐 많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모든 스태프분들 혹은 이제 배우분들까지도 이정재가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불안 저분들이 불안해하는 저 마음을 무엇으로 제가 빨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역시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또 프리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면은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분의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것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서
바로 또 수정을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역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끝줄에 있는 네,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어요. 늦게 입덕하셨네요. 영화 마지막 끝장면에서 태국에서 이제 그 김 부장님께서 가고 싶은 어디든 일이 끝나면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정착지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본인이 죽을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작 북한이든 어디든 가보겠다고 생각을 안 해본 건지 네, 궁금합니다. 예. 그게 정도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도와줘서 작전을 잘 성공만 해준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는 뜻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평호가 거기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는 조금 저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바로 뒤에서 저격병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평호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정도를 도와서 진짜 정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뭐 정우성이 한 말이니까 약속을 지켜주겠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야 나 그러면 좀 유럽 어딘가로 좀 좀 잘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정도가 아니라 정우성이 한 말이니까. 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좋은 데로 좀 보내줘. 그래서 아마 좀 평호를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황도혁 감독님이 한 분을 마지막 질문자를 제일 뒤에 양손 저으시는 분. 네. 어둠 속에 계신 분. 굉장히 귀신데. 그렇게 팔이 엄청 귀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쌍문동에 살고 있어요. 네. 쌍문동 사시는 성규 씨랑 함께 사셨던. 네. 그 저는 그 이제 스파이 이제 간첩으로 지목되는 그 독립이랑 천보산이라는 그 단어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제 70년대 보면은 이제 동백님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간첩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독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좀 그런 데서 어원이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천보산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독립이라는 그 코드네임은 원래 그 남산 초구에 있는 이름인데 그게 왜 독립인지는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정을 하면서는 그 독립의 그 이름 풀이 과정이 그 장면이 저한테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독립이라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사건도 이제 그런 유사 비슷한 그 이름이 또 저도 자료를 찾다가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코드네임은 유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왜 독립인지에 대한 그 설명의 장면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보산 역시 이제 특별한 그 이름의 뜻은 없고요. 독립과 천보산, 이제 평호와 유정 이 필요한 그 코드네임으로서만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남도 북도 아니고 동쪽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두 사람이. 네. 사실 이 영화 아까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뭐 나오기도 했지만 약간 이 영화의 캐스팅을 보면 내일이 없는 감독이 찍은 어떤 선택이구나. 내가 두 번째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을 다 때려 박으리라 이런 느낌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건 모든 첫 번째 영화를 찍는 감독들의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다시 찍으면서 혹은 준비하면서 아 나한테 다시 연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지금 보니까 한 100편도 더 찍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저는 연기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굉장한 열의를 보여주셨고 그 첫 회의 때에서부터 계속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의를 보이시나라는 그 모습에 되게 좀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배우만큼의 아티스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저도 분발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쏟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저에게 두 번 다시 연출은 없다. 절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그 감독님은 두 번째 수상한 그녀를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저요? 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수상을 했죠. 네. 도가니를 찍으셨잖아요.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항상 감독님들은 두 번째, 세 번째들이라는 걸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작품들에 임하게 마련이잖아요. 저희가 오징어 게임 2를 절대 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 다시는 시리즈를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찍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맹세를 했는데 결국 다시 하게 돼서 절대로 장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다음 작품을 연출할 감독으로서 혹은 오징어 게임 2를 함께 찍을 또 배우로서 이번 또 헌트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정재 배우에게 또 약간 서로 둘이 있을 때 좀 민망하지만 여기서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낼 줄 저도 예상을 못했어서 진짜 너무너무 그간 드린 공과 이 작품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모든 컷에 다 묻어났어요. 그 정도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또 놀랐고 그래서 좋은 재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섞이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오면 또, 또 배우하시다가 또 어느 그 영감이 오는 순간이 있으시면 다음 작품을 다시 또 영화제 팬으로서 이정재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정재 감독님 오늘 사실 풍경감독 굉장히 귀한 걸음 해주셨고 네, 또 이 귀한 만남을 위해서 정말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도 너무 큰 감사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또 인사와 함께 또 감독님에게도 사랑을 한번. 사실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무대 인사를 이제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열심히 만드는 것 때문에 재밌게 봐달라는 말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탁 걸리면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좀 더 진실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되면서 또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사회 때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건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와 노력과 또
열의를 또 여기 이 영화에다가 다 쏟아부으신 거를 제 눈으로 또 제 몸으로 다 느끼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정성을 담아서 찍었고 만들었고 부디 재밌게 봐주셨기를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황도현 감독님 지금 열심히 오징어 게임 쓰고 집중해서 쓰시고 계셔야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제가 뺏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예. 부디 재밌는 시나리오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 분의 또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고 아 또 사실은 이 헌트라는 작품을 또 보신 이후에 아마 또 황도현 감독님이 그리는 성균은 조금씩 또 톤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2에서 보여준 성균의 모습이 이 작품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또 참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헌트는 배우 출신치고 혹은 아니면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보다 정말 베테랑 배우 출신답게 노련하고 또 신인 감독답게 과감하고 그리고 야심찬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사실 엄청난 작품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세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여덟 번, 뭐 열 번 더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분들의 관람에는 조금 네, 피해가 안 될 정도의 선에서 그러나 이 작품을, 이 야심찬 작품을 많이 또 즐길 수 있도록 또 많은 SNS니 뭐 이런 여러 군데서 또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단초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황도현 감독님 그리고 이정재 감독님에게도 큰 박수 같이 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